계속해서 캘리퍼를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에서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랜, 캘리퍼를 잡고 OK를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이용해서 요점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직선을 뽑아주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이용해 갖고 여기 쓰루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쓰루 포인트 디그리 3. 여기 3하고 여기 찍고 클릭 클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이따 좀 이쪽하고 교차한 부분을 트리밍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크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고 여기 원형인데 얘를 잡고 한 요점에서 한 중심 될것 같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다른 거 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Alt키를 누르고 이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트리밍을 할 거고, 그리고 원은 끝났고, 이쪽에서 얘가 필요합니다. 얘가 여기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니까, 얘 흐름을 따라서 해줘야 되니까. 여기 와서 프로젝트 커버 얘 찍고 어소시에이티브 해제하고서 오케이 합니다. 그럼 미리 좀 트리밍을 해놓겠습니다. 여기 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부분 필요 없습니다. 안에 부분 필요 없고 여기 만날 때 여기도 교차하는 부분 필요 없고 요쪽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여기 클로즈하고 여기 또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해서 스루 포인트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고 나가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부드러운 거 같고 한번 여기까지 찍으면 좀 이건 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 좀 원형 직선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부터 찍고 찍고 한요 정도. 여기를 조금 이따 해줘야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하나는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먼저 어디 쪽이 맞아야 되냐? 이쪽에서부터 서열 좀 하나 거쳐야 합니다. 나중에 트리밍 할 거지만 여기서 좀 선을 여유 있게 찍고 이렇게 선을 거치겠습니다. 예스하고 예. 얘를 갖다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두 개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직선에 가깝게끔 티그리를 좀더 곡선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퀵예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쪽도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주고 이쪽은 된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쪽은 됐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줘야 합니다. 쭉 내려오기에서 스테디 스플라인, 스루 포인트 3하고 찍고, Alt 키 누르고 찍고, 누르고 찍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찍고, 이 정도 찍고. 알트키 누르고 찍고, 좀 촘촘하게 찍어주고. 끝까지 가져야겠습니다. 얘를 필요해 주고 여기까지 와도 되겠습니다. 얘를 중간에 조금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깔끔하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좀만. 네,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트림 해주겠습니다. 트림 해주고, 초록색 라인 떠서 쫙 연결됐습니다. 클로즈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피니쉬하고, 이제 방금 만든 애를 익스트루드 해주면 됩니다. 얘를 홈으로 가서 익스트루드, 인퍼 컵 선택하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제대로 나오겠는지. 이렇게 놓고 시마트릭하고 한26 정도. 유나이트 대 셀렉트 바디 예 해주겠습니다. 다시 넌하고 유나이트하고 셀렉트 바디하고 얘를 찍어주겠습니다. 원을 to create by the change the section. 섹션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커브 커브 인퍼 커브 잡고, 예, 잡습니다. 예, 잡고, 벡터 됐고, 시마트릭 밸류 한 25mm 잡고, 그러니까 22였으니까 한26 정도 잡겠습니다. 아, 분리는 유나이티드 하고, 예 하고,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에러 없이 잘 됐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종 가장 높이 있는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위에까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왔고, 필요하다면 이런데 필렛을 저 엣지 블렌드를 조금씩 주셔도 좋습니다.